예. 자, 교재 한번 보세요. 291쪽입니다. 사체. 사체란 대중으로부터 장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 신문에 공과적이죠. 사채 발행 공고 이래서 그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회사 채무다. 돈 빌린다 이 말이죠. 사채 증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만기 이래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이때 이제 액면 금액을 보통 지급합니다. 액면 상환이라죠. 일정한 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이자는 매년 지급하다는가 또는 뭐 1년에 두번 지급 분기별로 또는 반기 분기로 지급하죠. 보통 반기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지급합니다. 이런 게 있다. 아래 종류가 나오죠. 종류 이런 거는 참고로 보세요. 뭐 보증사채, 무보증사채는 보증이 돼 있는 거. 그죠? 지급 보증이죠. 그죠? 보증 없는 무보 담보, 무담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 전환사채라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일반 사채와 전환 사채 있죠. 요거는 뭐, 예,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이게 유리하다 그러잖아, 그죠? 이게 더 유리합니다. 이게. 이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 뭘까요? 더 비싸죠,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비싸다는 거는 회사에서는 우리한테 이자를 적게 줍니다. 그럼 일반 사채와 요거 차이, 대가 있죠. 그 차이를 말하면 전환권 대가라 이랍니다. 요거 전환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있죠. 전환권 대가. 아시겠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 사채라 그랬잖아요.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채를 가해서 막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인수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알겠죠? 그 일반 말하면 일반 사채와 차이점은 신주 인수권이 있나 없나죠. 그 권리, 그 차이를 우리가 대가, 신주 인수권 대가다 이랍니다. 그 일시 상환, 몽땅 상환하는 거, 연속 차례대로 상환하는 거, 그죠? 수의 상환,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거. 기명식과 무기명, 알겠죠? 이름 있는 거, 없는 거. 그 사채의 발행이다, 그죠? 그 사채 발행은 이제 이해하셨잖아, 그죠? 발행 가액 어떻게 구합니까? 액면에다가, 그죠? 액면에다가 현가 계수. 알겠죠? 액면 이자에다가는 뭐, 연금 현가 계수. 이때, 현가 계수와 연금 현가 계수를 우리가 적용할 때,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을 정한다. 아시겠죠? 그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293쪽에, 재료에 한번 보세요. 거래원가 나오죠. 사채 발행비. 그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에서 빼버립니다. 즉 말해서 액면 100원짜리를 내가 90원에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사채 발행비가 5원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요 발행비는 여기서 빼버립니다. 빼면 얼마? 85원. 결국은 100원짜리 얼마에 발행했다? 85원에 발행했다 이래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뒤에 가면 할인 발행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295쪽에 보시면 할증 발행도 나와 있죠.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 알겠죠? 예,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다. 좀. 그걸 또 뒤에 가면 296쪽에 발행 차감 회계 처리다. 크게 두개 나오죠. 그죠? 유효 이자율법과 증액법. 요거 아까 제가 그림 그려 드렸죠. 그죠? 요 그림. 예. 증액법이고 유효 이자율법이다. 알았죠? 자, 요거 하나. 요거는 증액법. 요거는 무슨 법? 유효 이자율법. 그래프. 항상 시험 문제에 묻는 거는 초기 묻습니다. 초기. 1차전도. 요거보다 요게. 그죠? 이거는 상가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비용이잖아. 그죠? 이 기간이고, N. 그 비용이 크니까. 비용이 크다는 걸 이직이 적으니까 이게 무슨 주의? 보수주의다, 그죠? 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는 뭐 많이 안 나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방법에서 증액법과 체감잔액법, 그죠? 비교하면은 증액법, 체감 이렇잖아. 이렇게. 예? 여기 뭐죠? 그렇죠.
쾌감잔해법. 점점 감소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합계가 감소되는 잔해법이다. 가소상급비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와 요거 비교할 때. 요거는 강가상압입니다. 그죠? 강가상압인데 요거는 요거와 요거는 다르잖아. 그죠? 이게 더 크잖아. 비용이, 강가상압이라는 비용이. 이게 무슨 주의다? 보수주의죠. 요거 두 개일 때는 요거 보수주의고 요거 두 개일 때는 요게 보수주의다. 그죠? 왜 보수인지 알겠죠? 그죠? 비용이 크니까 이익이 작아지는 보수주의다. 그래서 요게 들어간 게 뭐더라? 그죠?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있었잖아. 기억나죠? 그죠? 보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문제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그 문제 풀어보고 있습니까? 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예. 반복. 결국은 반복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 그죠? 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뭐, 강의 들으시면 다 이해는 되잖아, 그죠? 이해되고 나면 이제 내 거 만들어야 되니까 복습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쉬고 싶다 쉬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조금 반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나와의, 결국은 공부랑 나와의 싸움이고 우리가 뭐 목표를 정했을 때 달성하느냐 못 하느냐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 나무랄 것도 없고 실패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졌는 거고 그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이긴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저도 살아가면서 그죠? 제가 부진해서 뭘 하면은 제가 성공하는 거고 그걸 못하면 남한테 떨어지면 실패하는 거 이렇죠. 여러분들 한 앞으로 해야 불과 시험이 7달 시험이니까 이게 뭐 한 얼마 뭐 한 6개월 남았죠. 그죠? 6개월. 예. 한번 여러분들 목표를 정한다. 이걸 막 매일 매일 하지만은 뭐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느 정도 이래 공부하셔 가지고 6개월 하면 충분합니다. 다른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이렇게 한 4시간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시면 충분히 60점은 됩니다. 이 절대 평가니까. 회계는 80점 넘어 되고. 2차 과목은 이제, 그죠, 상대평가지만은, 그것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에 또 2차가 많이, 학교 많이 나왔죠. 원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크게 뭐 그렇게 절대라 하더라도 뭐 좀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뭐 커트라인이 뭐 80점, 90점 그냥 원래 안 올라가겠죠. 그죠.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과거에 이제 경영제를 할 때죠. 2년에 한 번씩 시험 있을 때는, 그때는 2차가, 그때 상대평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87점 뭐 이래 올라갔습니다. 커트라인이. 근데 지금은 뭐 그까지는 안 갈 겁니다. 한 70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일단은 이제 1차, 목표 1차를 먼저 일단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나서. 꾸준하게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 나는 머리가 뭐 좋니 안 좋니 이거는 전혀 핑계입니다. 핑계. 그죠? 머리 좋고 나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이 장땡이고 그분들이 결국은 합격하시고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자, 발행가야. 그 297쪽에 보시면은 그 표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해도 그 암기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뭐 그죠. 이해하세요. 이해. 297쪽에 그 요 위에 보면은 뭐 동일 정가 나오잖아. 그죠. 그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요걸 제가 요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공부했던 대로 해드릴게 보세요. 액면입니다. 여기 또 이론문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액면 금액과 발행가액이다. 그죠. 100원짜리 그대로 똑같이 숫자는 똑같이 제가 해드릴게요. 요 차이점이 뭐죠? 할인 발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걸 상가하는데 이해하죠. 그죠? 예. 이런 상가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가하면 이게 100원이죠. 그죠? 이거는 9원 될 거고 이건 91원이다. 그죠? 다음에는 이게 이제 3원이 됐다. 예를 들어서 6원 되겠죠. 94원. 그렇죠? 이거 다음에는 5원 됐다. 그러면 이건 100원이면은
이게 5원 돼야죠. 이런 남다 그죠. 꼬집고. 이런 식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제로 되겠죠. 그죠? 이게 무슨 발행이죠? 그죠? 예,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이죠. 이거는 뭐죠? 할증 발행이죠. 그죠? 플러스는. 그죠? 그 이거는 예, 이게 이제 이런 식 한데 그죠? 예. 예, 4원. 16원. 100원. 116원. 그죠? 그리고 이게 막 7원 됐다. 이게 9원 되잖아. 그죠? 109원.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예. 가다가 100원, 제로, 100원 되겠죠. 그죠? 이게 할증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요거는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시험에는 뭐 위주로? 할인 발행 위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10중 8구가 이거고, 한 놈이 이거 나오는데, 우리는 알아야 되죠. 같이.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법이죠? 둘 다 무슨 법? 유효이자 보면 이게 점점 커지잖아. 요게 똑같으면 정의법이죠. 점점 커지니까 유효이자율법이다. 아, 이거는 일단 기본 전제가 유효이자율법이다. 시험에도 주로 이거 나옵니다. 예. 이게 전제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삼각액은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죠? 커지잖아. 그렇죠? 예. 삼각액이 커집니다. 그죠? 요게 커지잖아. 이건 어떻게 되죠? 장부는 점점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아하, 삼각액이 연도가 지나서 삼각액이 커지니까 장부는 점점 어떻게 된다? 장부는 예, 삼각액이 점점 커지고 장부는 점점 어떻게 된다? 이것도 커지네. 그죠? 장부도 커지잖아. 이 삼각액이 점점 커지니까 이것도 점점 커진다. 그죠? 그러면은 상가액이 커진다면은 비용이 커진단 말입니다.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지. 그죠? 상가액이 커지면 비용이 커지니까 이익은 작아지죠. 그죠? 예. 이것도 못해. 자, 보세요. 이거는 점점 할증 발행. 이건 상가액이라 하지만 이건 이제 할증을 우리가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환입이죠. 그죠? 환입액이 점점 커진다. 그죠? 장부는 점점 작아지죠. 환입액이라는 거는 수익이니까 이익도 점점 뭐 된다? 커지겠지. 그죠? 이익도 커지죠. 예. 이런 결과. 요걸 잘 보셔야 돼. 요걸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지잖아. 그죠? 이게 점점 어떻게 되고? 커지고, 그죠? 아, 적어지고. 이건 좀 커지고. 자, 요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점점 뭐 된다? 감소되죠. 요거는 점점 감소되죠. 감소. 그죠? 감소. 요것도 점점 뭐 되고? 감소되죠. 그죠? 감소. 그렇죠? 이게 제로 돼야 되니까 감소되지. 요 원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요 원리, 우리가 하던 거, 이걸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잖아. 아, 요게 점점 줄어드니까 요거는 점점 커지고, 그죠? 요게 점점 줄어드니까 요거는 점점 작아지고, 그죠? 그죠? 예,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그럼 요거는, 요게 비용이니까, 비용이 커진다면 이익은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요거는 수익이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알겠죠? 그죠? 예, 요런 식의 변동이죠. 예. 요걸 이제 거기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프를 해놓은 거죠. 그죠? 예, 아시겠죠? 예, 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문제 풀면서 제가 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뭐, 기본에서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칠판 해드렸던 거 보이니까, 예, 같은 모양이죠. 숫자만 약간 바뀌는 거지. 예,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9쪽에 사채의 상환 나오죠. 일반적인 상환. 만기 상환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만기가 돼야 상환하는 거. 그 만기가 돼야 상환하는 거고, 조기 상환은 말도 그대로 조기에 상환한다. 만기가 되기 전에 상환하는 거고. 사채 차환이 나왔죠. 차환은 바꿔주는 거.
사체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종이 종이니까 종이가 날죠, 그죠? 낡아서니까 이걸 새 사체로 예, 새로 말하면 은행 가서 우리가 설날 되면 와 새돈 받고잖아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환 내 세부지만 자기 사체 나오죠. 자기 사체라는 거는 말대로 자기가 누구 자기가 나잖아 나 그죠? 자기 자 스스로 자자에다가 몸기자 자기.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 하면은 상대방을 지칭하죠, 그죠? 자기 원래 뜻은 뭐죠? 나를 말한다, 그죠? 자기 자기가 나다. 나와 자기는 동일이다. 뭐 이런 때 여보 하는 거 여보가 뭔지 아시죠? 여보. 예? 보배와 같다. 예? 여보. 보배 이런 뜻입니다. 보배. 자기. 네. 내가 발행한 사체를 내가 취득한 거. 그 자사가 자사 발행 사체를 자사가 취득한 거. 내가 발행한 사체를 내가 취득한 거. 그걸 자기 사체라면 내 거. 그럼 내가 발행했을 때는 사체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났잖아, 그죠? 그 내가 발행 사채를 내가 돈 빌려줬잖아. 돈 빌려주면서 사채를 발행해줬잖아, 그죠? 그걸 내가 내가 취득했다는 건 돈 갚아줬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채 상환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빚 갚은 걸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 사채를 취득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사채가 아니고 빚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되는 거고. 현금이 나가서는 현금 감소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분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 사채 부채 감소 돼버립니다. 사채 상환으로 간주하니까 요거 비교하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요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가면 자본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자기 자본이 나오는데 요거는 주식하면 자본입니다. 자본 예, 사채는 부채 알겠죠? 자기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기 회사 예, 발행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거죠. 내가 발행 주식을 취득한 거다. 근데 이거는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죠? 발행했으면 자본이 늘어났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알겠죠? 그럼 사채를 발행하고도 돈이 늘어났잖아. 그 돈은 뭐죠? 빚이 늘어난 거잖아. 그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도 돈이 늘어났죠. 그 주식은 뭐냐 하면은 개념이 그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사채와 주식은 우리가 계정을 이제 이거는 자본금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본금. 결국은 둘 다 대변이 있잖아. 그죠? 부채 이전과 자본이 전가돼 버리죠.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빚을 냈다는 거는 부채가 늘어났잖아. 그죠?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는 돈이 늘어났죠. 돈은 늘어났지만 그거는 뭐냐 하면은 동업자를 구한 겁니다. 사채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돈 빌린 거죠. 주식은 동업자 구한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그 회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내가 주주가 된 거잖아,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아, 우리 또 한 사람 들어왔다 이겁니다. 동업자. 그리 들어오면서 돈과 돌아서니까 자본이 늘어난 거고 돈을 빌려왔으니까 돈은 늘어났지만은 빚이 늘어난 거고 알겠죠? 차이점. 예. 그러니 어떤 분 그걸 좀 혼동하신 분 있는데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은 돈은 돌아왔습니다. 사채를 발행 돈은 돌아왔죠. 둘 다 돈은 돌아왔는데 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돈을 돌아왔지만은 빚을 낸 거고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은 이제 투자자를 내가 모집한 거죠. 그죠? 그 사람 돈가 돌았다 이겁니다. 같은 공동 투자자 되어요. 그죠? 투자. 그래 주주들은 배당을 받아가잖아. 그죠? 예.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예. 자사가 발행한 주식. 이거는 내가 주식을 발행했다가 취득했다는 우리 뭐죠? 자본이 감소됐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 계정을 사용합니다. 자기 주식이라 주죠.
얼마, 현금 얼마 이런 식으로. 요 계정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만은 자본의 감소를 나타내는 계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본은 자본 계정, 우리가 사채는 사채만 사용하지만 자본은 여러 계정이 있습니다. 자본에 들어가는 계정들이 자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뭐 배당 건설 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익 잉여금 여러 계정을 좀 구분해서 나타냅니다. 이것은 자본이죠. 자본에 속하는데 그 속에서 자본의 감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본의 차감 항목이라 잃어버립니다. 자기 주식. 예. 그래서 요거는 계정 항목 있죠. 그죠? 자기 사채라는 건 계정은 없습니다. 그냥 사채라 쓰지만 자기 주식은 그냥 이렇게 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요거는 자본의 감소다. 요거는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다. 그죠? 둘 다 감소인데 요 계정 자체는 사용 안 합니다. 요거는 사용한다. 그죠? 자기 사채라 하는 자기 주식은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감채 기금 나왔죠. 감채하는 감채 사채 감소, 감소 채 사채. 그건 무슨 뜻이죠?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기금을 조성한 거. 감채 기금이랍니다. 내가 빚을 내었으니 빚을 얻었으니까 난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감채 갚기 위해서 내가 좀 돈을 예금해놓은 거. 감채 기금이다 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은행 예금이죠. 예, 아래. 기본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기본 예제이면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그 나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 이제 사체를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걸 한번 정리 겸 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301쪽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액면 100만의 사체를 91만 8천에 발행했다. 발행했습니다. 그죠? 액면 100만 원짜리를 90만 8천을 발행했다. 그러면 이때 8만 2천 원. 그죠? 여기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 마이너스. 그죠? 예. 자, 이때 아래 묻는 말.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그거 보니까 뭐 유효이자, 상가액, 장부장이 나온다고 사채상환 2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 무섭니다. 일단 우리 사채상환 2까지 계산해보고 나서 이거 이제 비교해봅시다. 맞는지 틀린지. 예, 일단은 상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액면에다가는 뭐죠? 액면이자율. 발행가에다는 뭐죠? 유효이자율. 그 액면이자율은 5%, 유효이자는 몇 프로? 7%입니다. 7만 원이죠. 이 5%면 얼마죠? 5일은 5 하니까, 예, 4만 800원. 그죠? 아니죠, 아니죠. 5구 45, 5일은 5, 58에 4만. 이게 됩니까? 5%. 예. 맞죠, 그죠? 5%면은, 이게 5% 맞습니까? 아니, 바뀌었네. 이게 5%네. 이게 7%고. 이 5만 원, 그죠? 이게 7%니까, 7, 9, 63, 64,260원. 예, 맞죠, 그죠? 예. 그럼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하니까 얼마죠? 14,260원. 자, 여기까지는 뭐, 이상 없죠? 여러분들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자, 보세요. 얼마면? 57,740원. 빼니까 그죠? 67,000이네. 8만이 67,740원 맞죠? 그죠? 여기 100만 원 있죠? 이거 빼야 되니까 아마 9, 자 보세요. 그럼 9만대로 주면 되니까 3, 2, 2 끝에는 10, 6, 0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보니까 지금 1년도에 발행했고 2년도, 이거는 뭐 다 맞네, 그죠? 2년도 사채지까지 나와 있네. 일단은 1년도 다 묻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해볼게요. 요걸 뭐 했다 그랬습니까? 상환했다 그랬네, 그죠? 얼마에 상환했습니까? 935. 요래 했네. 자, 일단은, 자, 답을 찾아봅시다. 1년도에 유효이자는 요거다. 요게 유효이자잖아, 그죠?
64,260 맞고, 그죠? 맞죠? 자, 두 번째. 1년도에 상가액은 요거, 14,260 맞네, 그죠? 1년도에 장부가면 932,260 맞죠? 예. 그리고 1년 초에, 그 2년도 초니까 1년 후에, 그죠? 935에 상환했으니까 요걸 요래 갚아줬습니다. 요걸 요래 갚으니 갚은 돈이 많네? 손해봤잖아. 많이 갚았으면 손해봤잖아. 그죠? 얼마 손해봤습니까? 예. 2740원 손해봤네. 요걸 뭐라 부르죠? 사채 상환 손실. 그런데 그게 4번에 보니까 상환 이익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5번은 2년도 사채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 요거, 여기에다가 곱하기 7%. 요게 2년도 사채이잖아요. 얼마 나왔죠? 액면이잖아요. 액면이잖아요. 이거니까 5% 똑같잖아. 그죠? 5만원. 이건 뭐죠? 5만원. 만약에 2년도에 사채 유효자 물었다면 요겁니다. 요거, 요거.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뭐 계산이 하면 되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의자에 대한 거, 그죠? 예,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사채에 대한 발행가에 구했고, 사채에 대한 유의자, 그죠? 예, 상가에 구하는 거. 그리고 요 상가에게서, 그죠? 요 상가에게서 장부자에 구하는 거. 요게 사채이자다. 예, 이 문제 지금 상환기간이 몇 년입니까? 없네, 그죠? 만약에 이 문제가 상환기간이 5년이라면 5년간 총사채이자 얼마고 5년이라 문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만약에 상환기간이 5년이라면 5년간 총사채이자 비용 얼마고 자 1년에 얼마? 5만 원이잖아. 5년에 얼마? 25만 원이죠. 25만 원에다가 요거 미리 준 돈이잖아. 그죠? 선급이자 요거 요거 더 하면 되잖아. 알겠죠? 33만 2천 원. 이게 5년간 총사채이자다. 만약에 이게 할증 발행이라면은 선수이자입니다. 선수이자, 그죠? 그래서 요 20원 요걸 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이게 만약에 할증 발행이잖아, 그죠? 할증 발행. 할증 발행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요게 만약 할증 발행이잖아, 그죠? 이게 만약에 사채이자율 10%다? 그러면은 10원이잖아, 그죠? 5년이라면 5년 50원이죠. 총사채 얼마고 물으면은 이 50원에다 이걸 빼야 된다, 이겁니다. 왜? 요거는 무슨 이자니까? 선수이자이고, 요거는 지급이자잖아. 이자, 지급이자. 그럼 총사채이자라는 거는 총주는 이자니까 50원에 지금 받아놨으니까, 그 총사채 얼마? 30원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수일 때는 할증일 때는 빼야 됩니다. 요거는 요거는 선급이자, 요거는 선급이자, 요거는 무슨 이자? 선수이자. 이거는 수익이에요. 수익, 수익. 이거는 비용이고 미리 준 이자고 앞으로 줄 돈이니까 더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미리 받아놓은 거 줄 돈이니까 빼야 되잖아.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래서 우리가 사채 관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요 사채에 대해서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핵심적인 걸 제가 거의 뭐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뭐 발행가액이라든가 자 저기에 하나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23번 문제 한번 볼까요? 23번 예 23번 문제 보세요. 예 그거 보시면은 315쪽입니다. 예, 그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예, 그 이제 우리 사채 부분을 정리할게요. 지금 액면, 300만 원이죠.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275만 원이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25만 원만 할인 발행이죠. 마이너스. 이때 2년도에 계산 사채자 얼마 물어봤네. 그죠? 요게 1년도에 사채자입니다. 그죠? 얼마? 13%죠. 요거는 1년도 사채자고 자,
여기는 A매점 F로 10%네, 그죠? 이거는 30만 원이네. 사실 이거 13% 곱하니까 275에다가 13 곱하면 275 하고 하니까 3575. 3275, 3233. 어, 맞네, 그죠? 요거만 하니까 57,500원. 되죠, 그죠? 25만에서 이거 57,500원, 192,500원. 여기다가 300만 원에다가 요거 빼고 나면 2080,7500. 여기다가 13%. 요게 2차 연도 사체의 답이다. 2807에다가 13%. 이게 정답. 답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여기서 묻는 말. 상가에 갈 만냐 하면 요거. 1차 연도는 요거. 2차 연도 요거. 장부장에 요거. 미상가에 요거. 이렇게. 알겠죠, 이제? 예. 이제 우리가 사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치고, 예, 그럼 이제 부채가 끝났습니다. 부채. 예. 부채는 뭐, 이렇죠, 그죠? 결국 부채는 사채와 중단 부채다. 보시면 돼.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